음묘한입니다. 그때 끓어 있는 묘가 가장 좋은 겁니다. 적당한 온도를 가하고 그 이후에는 온도를 낮추되 얼마만큼 낮출 거냐. 17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4월 중순까지 환경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뭐를 넣을 겁니까? 음묘가 넣을 게 뭐예요? 이러면은 뭘 낳을까? 딸기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단지 런너밖에 없습니다. 런너를 높게 놔야 됩니다. 턱을 좁게 놔서는 안 되죠? 이때는 쌍둥이를 놔야 됩니다. 몇 쌍둥이 놓을 거냐? 다섯 쌍둥이 동시에 놔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음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 마디마다 잎은 따졌지만 그 속에는 다 숨어있는 눈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분할을 해서 발육할 당시에 온도라든지 입장이라든지 또는 영양 수준이 맞으면 꽃으로 한 두 마디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공유되어가지고 생장 상태가 이제 복구가 되어지면 꽃을 그냥 놓습니다. 그때는 워낙 힘든 상황에서 꽃이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볼품 없는 꽃이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지금쯤 아마 여름과 돼서는 꽃대가 보일 수도 있겠죠. 잠자기 전까지의 마디 수에 따라서 애가의 수나 꽃의 수가 결정됩니다. 런너는 언제 결정되느냐. 묘가 5도 이하로 떨어져서 잠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만들어지는 눈. 그라운 속엔 어떤 형태든 간에 깊은 7매가 되어 있습니다. 크다고 해서 8매 가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6매 가는 것도 아니고 꼭 그라운 내에는 크기별로 7개가 들어 있습니다. 7개 중에서 제일 어린 잎 2개 고개는 눈이 아직 없습니다. 그 밑에 5마디에서는 눈이 거의 만들어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안에서 자라게 되죠. 아주 덜이 만들어져 갑니다. 온도만 주면은, 일장만 주면은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바깥 세상을 보러 나올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런너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촉진을 시켜갈 수 있도록 그 이전까지 4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나오지 못하도록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장인 조건으로 가는 게 13시간 30분이면 5월 초순쯤 돼야 그 시점에 들어갑니다. 온도만 17도 이상으로 들게 되면 런너는 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억제를 시키면 몸 안에서 탄탄한 런너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온도 주고 물 주고 입장은 자연적으로 뜨고 뭐를 사 쓴다고 결정이 되면은 주문을 하고 수시로 가족들과 함께 주의 되면은 그 농장에 가서 몰고 연도 하고 뭐를 정상적으로 길러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또 수확 가는 날에 가서 직접 수확도 같이 하면서 좋은 묘가 수확될 수 있고 또 운반도 할 수 있고 이 묘는 음묘로서는 그저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래서 여름 묘도 좋고 여름 묘도 좋고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은 운묘를 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월동하는 기간에 가장 적합한 운동에서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써야 이 온도가 영하 2.5도입니다. 그래서 음이묘를 만들 때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 10월 하순에서 늦어도 우리 기상 조건에서는 11월 5일까지는 완료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영양을 흡수하고 잎이 양을 받아서 동화를 하고 축적된 물질이 최고도에 다달할 수 있는 시점이 그 시점이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면은 아, 왜 이런 시기를 딱 열흘 동안 잘라서 10월 하순에서 11월 5일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5일에서 12월 5일까지 하면은 약 30일 되지요. 10일 더블되면은 약 40일 되지요. 40일 동안에 광선을 많이 보여가지고
많은 물질을 만들어서 크라운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월동하는 시기대에 온도가 낮고 또 뜨시고 이런 대차 속에서 월동할 때 자기 몸속에 저장해뒀던 영양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양분을 최대화시키고 코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물질을 몸속에다 받쳐뒀는데 온도 괜찮아 심해가지고 많이 소모한가 하고 딱 1.5도, 영하 1.5도에서 일정하게 강도하고 영양분이 엄청난 차이가. 육묘의 기본은 고름묘다. 우리가 뭐를 순번을 정할 때 가장 좋은 묘, 고름묘, 2번 금묘, 3번 이렇게 되는데 본눈이 만약에 고르게 다 맞다 하면은 1번은 금묘가 됩니다. 지금은 서량이나 매향량 이런 것들을 심는 농가들, 장이까지 포함해가지고 6,000주까지 심는 사람들, 백균에서 7,000주 내지 8,000주를 심어라. 예를 들면 한 포기당 간격이 얼마냐, 18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딸기의 재식거리는 18cm다, 주방거리는 18cm다, 땅묘가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묘 기술이 백균에서 18cm 간격 이상으로 심거나 이하로 심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 육묘 기술이 표준치에 들어가느냐, 라고 따지고 내가 표준치보다 조금 잘한다 하면은 19cm나 20cm를 심어야 되고, 표준보다 조금 원하다 그러면은 18cm보다 조금 좁게 가서 16cm나 17cm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해 높이를 아무리 비좁어도 15cm보다는 좁게 심지 말아라. 왜냐면 다음에 가면 또 커지니까. 넓게 넓게 심어도 24cm 이상은 심지 말아라. 일본은 가면은 세계 21cm로 심으십시오. 우리는 18cm로 심으십시오. 한치 차이가 납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육묘 기술이 떨어진다. 얼마만큼 떨어지냐고, 채식 간격의 3cm만큼 떨어진다. 유럽 쪽에 가면은 얼마로 심느냐면 24cm로 심습니다. 육묘 비율을 따지고 우리는 보통 5대 1 작품입니다. 500평 농사지면 100평 하면 된다. 일본에는 3.5대 1입니다. 유럽에는 2대 1입니다.